보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, 보급 철조각도 있죠 지금. 원하시는 게 뭔가요? 제가 27개. 솔직히 아... 저희보다는 저기 천양 부족이 정말 나빴습니다. 예, 정말로 예. 저희보다는 뭔 잘못이 있어. 창고 위치, 터렌 위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아식스 부족님. 저희보다는 천양부족이 훨씬 못됐습니다. 형 다시 보기 놔둬놨어? 야 쓰레기입니다. 뽀찌 준다니까 저기 저 형도 생각없이 죽이려는거 보세요 지금. 아 방송보기 다시 보기 안 해놨지. 그 우리 아닌 거 아니야? 천양님하고 얘기한 거 같은데? 천양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. 아 그러면은 저기가 그러니까 저기가 고구려라는 건지 아는 거 아니야? 그러면? 아니요 아니야 우리가 알아 그냥 있어요, 안다니까? 내가 헛된 희망을 했구나. 천양님도 방송도 보는데 우리 방송 안 볼까? 아식스님 저희 방송 보시고 계세요? 지금? 지금 천양님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한번 봐주십시오. 이쪽 안 보고 있는 거 같아요. 저희 지금 보고 계세요? 건축도안 누가 들고 갔지? 아 건축도안 지금 제가 한 장 들고 있어요. 아 네 잠깐만 나 종이로 만들어야겠다 그냥. 어? 두 장 없었어요? 아까 한 장 더 있던데? 없네요 지금. 그냥 바로 만들면 되죠 뭐. 저희 방송 보고 계세요? 예. 아식스 부족님들 저희 방송 보고 계세요? 총선다. 안 보시나 보다. 네, 우리랑 말이 안 통하는데요. 우리 거 안 보고 있어. 안 보고 있다니까 지금. 그러면은 4층으로 지금 뭐 옮기려면 어떻게 재료 얼마나 필요해? 나무 엄청 많이 필요해. 네,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해요. 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해. 그러면 해 뜨는 순간 다 나무 캐러 갑시다. 어? 나 캐고 있는데? 나 캐고 와요. 비카님 캐고 가고 사망이랑 이스터즈님 나무 좀 캐러 가주세요. 그래. 출발할게요. 일단 제가... 루님 지금 네. 안에 집안에 계세요? 지금 4층에 올라왔어요. 4층이요? 아 네. 그럼 제가 문 설치해야 되는데 몇 군데 찍어드릴게요. 야 그러면 내가 4층을 보지 말까? 아니요 보셔도 괜찮아요. 제가 올라온 길 자체를 완전히 통째로 막아버리기 때문에. 아니 내가 방송을 하니까 지금 방송 보고 뭐 방금 우리한테 경고했잖아. 옆벽 그냥 네 개면 뚫린다고 싶어. 네, 그게 1층에 있어서 그래. 꼭대기다 지금 꼭대기다? 예? 나 이스터님인데 로스트님 그냥 꼭대기에다가. 네 여기 올릴 거예요. 여기다가 할까요? 야 내가 그냥 거긴 안 올라갈 테니까 그냥 알아서 디자인하세요. 네. 네. 문을 어디다 달지? 아 잠깐만. 이거... 그거 이거 나무 있어요? 나무 지금 800개 있어요. 그럼 제가 설치해드릴게요. 네 문을. 일단 이거 가지세요. 일단 이스터즈님이 그거 여기 뭐지 방 구조 만들어놓고 업그레이드를 다 하는 걸로 로스트 문을 이렇게 따야 돼요. 어 그렇지. 그리고 이걸 돌리고 아니지 문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 문이 아니라 다른 걸 다 돌려야 돼요. 저게 지금 보시면 X자가 잘 깨지는 곳이거든요. 잘 깨지는 그래? 것을 바깥쪽으로 돌려놔야 돼요. 아 이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? 네. 오 장난 아니네. 이렇게 하고 여기다 철판으로 하면 안 되나 근데 여기? 아니 철판만 해도 돌이 들어간다네요. 돌이 너무 잘 들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. 이게 철로 하면 내구리가 300밖에 안 돼요. 그 비카님 예. 아 그리고 로스님이 지금 잘 왔으니까 그 뭐야 어느 정도 나무가 필요한지 대략을 말해주세요. 지금 잠시만요. 그 루님 네 그 거치대가 지금 나무가 몇 개죠? 거치대 지금 7개 만들어. 대략만 말해주셔도 돼요. 지금 돌팀이나 나무팀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. 지금 목재가 대략 한 4,000개? 5,000개 정도. 그 정도면은 4,000개. 지금 뭐야 비카님 몇 개 캐셨죠? 네. 그 정도 캐시지 않으셨어요? 저 3,000개 될까 말까? 그러니까 저게 인간 병기야 저거. 저분이 아 인간 노동기. 그래서 일단 비카님이 나무 좀만 캐시고요. 나무 더 이상 그런 필요 없나요? 오늘은 만들 때도 좀 쓰긴 쓰는데. 그러면 일단... 비카님 예예. 예. 나무 7,000개 캐오세요. 그 정도면 되죠 로트님. 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. 예 비카님 남아요. 비카님 혼자서 일단은 나무를 캐오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돌 캐오면 될까요? 네 돌 많이 뜨니까. 오케이 그러면은 이스터즈님이랑 저랑 그리고 그 룬형하고 로스트님하고 둘 다 저기 뭐야 그냥 가정부 하시고 차 좀 마시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다 저거 하세요. 다 돌 캐오시는 걸로. 오케이? 사망이도 돌 캐는 걸로. 돌 캐라고? 어어 나 나무 캐고 있었는데. 아 나무 캐서 사망이 나무 아 그러면 뭐
아무튼 그 말할수록 좋으니까. 어 그래. 나무 한번 캐우고. 아 정말. 그리고 지금부터 자신의 무장은 다 넣으세요. 자기 무장은 다 안에 넣어. 네 다 넣었습니다. 자기 무장은 다 총 다 넣으세요. 여기다가. 네. 우리 세코님한테 좀 방어 좀 해달라 그러자. 세코님하고 얘기 좀 하자. 일단 올라가는 길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.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. 채팅창에 뭐라 하는데 뭔 소리야 저기. 어 아시스가 그러니까 우리 판다고 이 말이지. 어. 잠깐만 우리 아, 게임 채팅창? 다 돌려야 된대. 아 어. 보고 있었어? 아니 스승님이라는 쪽에 보내려고 갔다고? 스승님이란 쪽은 아마 철형님이 세코님 보고 스승 부족이라 했으니까 세코님 쪽이라 얘기한 게 아닐까? 이거 로스트님 네? 꼭대기층 먼저 그것 좀 해주시겠어요? 그거 방 거치대 만들 것부터 좀 만들어주시겠어요? 아 네 잠시만요 이거 지금 돌이 여기 안 깨지게 제가 배치만 해놓고 갈게요 이게 시간 지나면 회전이 안 되거든요 아 네. 일단은 여기다 다 넣어놓고 아 시간 지나면 또 그렇게 안 되는구나 네 와 이쁘다 우리 집 나무를 캐려고 하는데 없네 총알 쏠다 자기다 총알 다 안에다 넣어두시고 빨리 세코님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갔다 올게 오케이 아 미친 야 그냥 기본 옷만 입고 다니세요 다들 네 잃을 거 없이 다녀야 돼 일단 나무라도 좀 넣어주시겠어요? 네 지금 천 개 딱 모았어요 네 여기서 100개만 들고 갈게요 지금 막 옥상 여러분 국제 정서에 약한 게 아니라요. 쟤네들이 나쁜 놈들이에요. 저희는 저희는 열심히 그냥 지은 거밖에 없어요. 약자를 저희가 뭐 누구를 테러했어 솔직히. 맞아. 우리가 여기 하냐. 우리 테러 당해가지고 형 그럼 우리 집 근처에 지어. 아 여기 지어도 되냐? 그래서 열심히 지었더니 형 그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박격포 좀 쏠게. 그래서 참았더니 형 우리 전쟁 한번 할게 죽었어요. 또 뭐야? 아니, 국제 정세에 약한 게 아니죠. 그걸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합니까? 사람이 아닌데 쟤네들은. 저는 사람이고요. 저기는 동물이에요. 짐승. 그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고 속국으로 만들려고 지어낸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왜 여기 지었나 했어. 솔직히 처음에. 나도. 아니 근데. 이런 생각이 들었지 난. 아니 근데 나는 정말 믿었지. 믿을 게 따로 몇 번을 믿어 도대체 몇 번을 당하냐 이런 건데 두 번 다시 믿지 마 집에 있는 돌 좀 많이 가져갑니다 다 쓰세요 다 써야 돼요 위에 거치대 만들 공간만 좀 만들어주세요 네 천양님 모터니까 우리 턴데 파파천 아 파파춘 야 이거는 황제폐야 저 영접해야 돼 아 그리고 지금 황제 폐하님이 유황 뭐가 필요하다고 하셨지? 기름 필요하시다고 하셨나? 원유. 원유 나온 대로 다 드려 다. 싹 다 드려. 우리 필요한 거 없어. 지금. 원유 지금 참고. 포도 달지 마. 좀 있던데요. 저기 능지처 참가. 있는 거 다. 아 야야야 아예 지금 줘. 거기 총 있는 데 있어. 총 있는 참고. 170개 제가 챙겨갈게요. 예. 중간에 채영님한테 안 나가게. 170개 이렇게 드리지 말고 171개면 171개까지 주세요. 그 다 탄 거예요 이게. 예예 예. 제가는 싹 들여야 돼 싹. 돌벽은 어디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? 돌벽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변한 부분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하얀 쪽이 약한 거예요. 이렇게 돌 있는 쪽이 강한 쪽이고. 신기하네 이런. 아니 그리고 우리 빨리 지금 뭐 철문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 내부에. 그래서 고품질 처리 좀 필요해 지금. 그러니까 개 복잡하게 만들어 4층이나 뭐 3층, 2층, 거치대 1층을. 빨리 거치대부터 만들 때부터. 네. 벽에다 해도 돼요? 아니 거기 말고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이거 좀 먹어줄래요? 이거. 나 큰 나무 사다 나왔다. 어머니 원유 차트 있어요. 어디 계시죠? 이스터진이. 아까 문 들어오신데. 아 예. 일단 저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. 아 보자. 제가 벽을 세워드릴게요. 어 실제야 뭐야? 어 나무 있어요 나무? 나무 지금 저 140. 뭐야? 왜? 누가 저 쐈어요. 아, 어떤 새끼야. 그냥 오세요. 이제 그냥 오세요. 일단 제가 좀만 세워드릴게요. 쓰러졌어요. 네. 아이고, 그럼 어쩔 수 없네. 집 앞에서 죽었어. 집 앞에서? 그러면 둘 중에 안 하지 뭐.
야 이거 우리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? 원유 뺏으러? 여기? 아이고 조심하세요. 아 나무가 모자라구나. 빨리 빨리 해야겠네. 아 누가 죽였는데 안 뜨네. 아 빡친다. 에이 나무 지금 있는 사람 좀 두고 와야 될 것 같다. 사망아 너 와. 나? 지금 공격 온다는 거 같은데요? 그 뭔데? 에? 지금? 공격 온다는 거 같은데요? 아 지금? 내 도끼. 야 내가 빨리 빨리 해결하고 올게. 황제패야 계십니까? 황제패야! 걔네들 어디서 온다는 거야 도대체? 몰라. 차장님 옆에 집에 있어. 황제패야 계십니까? 당나라 쪽인가? 제대로 못 봐가지고. 가까워 우리랑? 황제패야! 계십니까 세콤님! 저 진작에 네, 얘기 안 했고. 늦었어 언니. 빨리 문 좀 두들겨야 돼. 간 거 같은데. 아 예 계십니까 황제패야. 와 큰일 났네. 예 필요하신 물품을 들고 왔습니다.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. 그 다 무장하고 노동은 이스터즈님하고 비카님만 나가. 아 일단 설치하자. 아니야 비카님하고 사망이만 나가. 나머진 전부 다 집에서 그냥 무장하세요. 응? 네? 아 예 응? 안녕하세요. 예 원유가 필요하다 하셔가지고. 예? 예. 아 밖에서 하면은 위험. 시현님도 아 예예 야 아, 감사합니다 예. 잠시만요. 그 볼트 액션이었나? 뭔데? 예 저희가 일단 원유를 많이 모아드리지 못했는데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 저희가 그 네.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저희 드릴게요. 이거 수리해야 되긴 한데. 아예 아니에요 괜찮고요. 아 그 저희 그 총은 괜찮. 아이고 아니 몇 개 주시는 거예요? 어휴. 야 잠깐만 총을 일곱 자루 주셨는데? 아이고 든든하여라. 어떡하지? 지원 받는 게 나 총 받는 게 낫지? 지원 받는 게 낫지. 우리 인원이 부족한데. 아 예 세쿠님 저희가 정말 예 감사드리긴 하는데 우리 없어지면 저희가 뭐 인원수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혹시 네, 지금 근데 필요한 거는 총알이 필요하잖아요. 어 저희가 맞아.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집안에 계신 분들이 전쟁이 심하게 터졌을 때요. 그리고 화약 돌려 계속.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위치 입지형이 애매하네요. 아 그래요? 저쪽 네, 저쪽 분들 아시는 분들인가요? 그냥 뭐 다 모르긴 하죠. 근데 여기서 알게 된 게 한데. 네네네. 쓰레기통. 아이고. 근데 저희 황제패야 저희는 어 정말 그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 내공의 노비가 되겠습니다. 예. 아 내공이란다 내물에 조공의 노비가 되겠습니다. 예 저희 이 서버에서 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. 저희 이 서버에서 한 게 없습니다 저희. 저희 왜 멸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. 중립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털러 갈 때 같이 딴 데 털러 가서 거기서 좀 드세요. 집 지었더니 쏴 죽이고 입장이 난감하신다고. 총이라도 가져가셔야지. 아 잠깐만. 아예 알겠습니다. 예예 예, 감사합니다. 너무 아, 많이 주셔가지고 예. 거야? 그 중립을 아,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. 아 오케이. 맞아. 그래 어느 쪽이 편리기 때문에 그렇지. 아마 중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. 싶기도 하고. 괜히 사건에 휘발리는 거니까. 아, 예 알겠습니다. 받아. 예 감사합니다. 예. 그 망로를 많이 지어놓으세요. 어디 있어? 예예 예. 알겠습니다. 저희는 그러나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. 저희가 진짜 그 4대 예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황제패야! 만세! 황제패야! 만만세! 근데 원래 게임하지 말자. 예예예 예. 신랑 많이 넣어 놓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예. 진짜 저희는 망하든 잘하든 다시 세워서 4대 예를 다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편집하지 않고 영상에 올려서 제가 방송과 유튜브와 모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예 이상 가겠습니다. 예 옥체 보존하소서. 저희 네, 조선이었나요? 네, 뭔가 이상한데. 네, 감사합니다. 예 이겨봐 고려가 내가 하는 고려는 이게 아니었는데 뭐. 이건 조선인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일제 간정인 줄 알았어. 저희 그냥 명나라인데. 아 명나라가 문 들어오셨나요? 당나라를 넘어서 명나라. 아 예 잠시만요. 그냥 총 쏜다 밖에 저기. 예 예 들어왔습니다. 예 누가 쓰는 거야 이 총? 우린 아니잖아. 아 예. 차장님 쪽이고. 예 살펴 네, 들어가십시오. 가겠습니다. 네.
최장님 쪽이 지금 바쁜 것 같아요. 아, 우리한테 쏘는 게 아니야? 저쪽에서 쏘는 거 맞나 본데요? 다른 쪽에서? 저쪽에 갔나 보다. 경계 쓰고 계시네요. 두 명, 두 분. 애들아, 미안해. 늦었어, 임마 벌써. 늦었어. 우리 이미 게임 안에 다 팔렸다. 아니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실 분은 아니잖아 솔직히. 그렇지. 어, 저분 말도 맞으죠. 왜냐면은 생각해봐. 아 그렇지. 어,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잖아. 어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중립을 안 지키면 오히려 서버가 노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더 큰데도 막 모여서 안 치는 게 그런 이유란 말이지. 그러면 서버가 노잼되기 때문에. 그렇죠, 확실히. 네? 야 진짜 이 게임은 사람 있어요? 우리가 한번 어 여기 우리가 뭘 했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막아보자. 자기 할 일은 스스로 하자, 그죠? 난 이 게임 하면서 인간의 악함을 다 본 것 같아. 아 근데 집안에 나무 키울 수 없나? 마크처럼. 아 7대 제약을 다 본 것 같아 여기서 진짜.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. 보자. 홍건적과 외구가 날뛴 이 전란의 시기. 그리고 다들 나 비만 비난하지 말고 난 다 우리 아, 생각해서 그래. 야 내 만약에 진짜 고구려 식대로 하지 고구려 멸망했어. 어? 다 그냥 싸지르고 야. 다 싸지르고 멸망했다고. 고구려는 강하지. 다 우리 멤버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지 내가. 더 내가 굽히고 싶어서 굽히는 게 아니잖아. 알잖아 진짜. 아 아는데. 어 뭐야? 아 왜 총을 쏴대. 아. 어디야 어디? 아 철양님이 나 쐈어. 나 죽였어. 저 새끼들은 진짜 정말 쓰레기인가 봐. 어. 왜 그래? 아니 이 와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진짜 야 잠깐만 전화 좀 하고 오자 야. 총으로 나 쬐고 있어 미친. 야. 천양이 테러 좀 해줘. 쟤 쓰레기 아니에요 지금? 어 나 쏴. 야 가만 있어봐. 나 갔다 올게. 아 진짜 야. 로스티 어디세요? 비카님. 네 저 인간인 게 포기한 거야. 어. 저 집력해.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인데 우리를 공격한다는 게 말이 돼 지금? 아예 사방님입니다.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밑으로. 어디서 쏘는 거지? 아이씨. 그쪽. 진짜 한식스님. 아 안 되겠다. 최소 발전하고 싸웁시다. 저희 이제 외벽 쳤어요. 박나라 옆. 형 저쪽이 계속 우리 아까 세코님 얘기했더니 계속 할 거냐고. 얼른 멸망 시켜주기 편. 아 형 왜 그래 식스요. 나 어릴 때부터 아식스 신발만 신었어. 왜 그래 철조가 진짜. 남들 나이키 신을 때 나 아식스 신발만 신었다. 왜 그러세요. 치킨 쿠폰 하나 보내드려야 되나. 네. 어. 아이템을 챙겼어요 제가. 아 형 철조가 녹여놓은 거 있어요? 나무를 못 키겠어. 맞았다. 아 근데 나 진짜 차량님 쪽은 안 되겠어. 나 조공. 아니야 아니 조공이 아니라 어 충성을 다할게. 어디야 얘네들은. 천양이 아 누군지 눈이 저 여시쯤이시구나. 나 저기 지금 나 지금 천양 쏘고 있어 거기. 쏴 죽여 그냥. 아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? 어 옥상에서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둘이서 지금 나랑 지금 마당 뜨고 있어 지금 옥상에서. 진짜 쓰레기인가 봐 쟤네들. 아 나 구멍이야 되네. 저 전화해서 천양이 좀 쓸어버려달라고 할까 나 진짜? 좋은 방법인데요? 하자. 어. 더 이상 나 못 찾겠어. 구멍이 지금 스카이프 있나? 아니 진짜 어. 저 계속 아니 진짜 쓰레기야 진짜 야 어. 그러니까 야 가만 야 가만 있어봐 야야 아니 잠깐 내가 구멍이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. 아 전화를 안 받네. 야, 그거 좀 나와봐. 아 잠깐만. 아 어. 어, 여보세요. 아 왜? 어 구멍아 바빠? 나 조금 왜? 아 그래 알았어. 그럼 다음에 전화할게. 아니 말해도 돼. 말 들으면 살 정도는.